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새벽에 먼 길을 달려 지금 능이 구강자리가 있는 곳으로 입산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날 정찰산에 온 곳입니다. 아는 분이 울릉이 이곳에서 30km인가 20km인가 제 영상에 올린 거 있는데 그렇게 채채하던 산입니다. 그때는 버섯이야, 능이버섯이 안 보였었는데요. 아, 여기 쌀이버섯. 예, 나와 있네요. 오늘은 어떤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발자국들이 많네요. 주말에 많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싸돌아 댕겨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땀을 엄청 쏟네요. 한 번도 안 쉬고, 한 시간 20분 정도 치고 왔습니다. 치고 올라왔는데요. 날이 아침에 덥습니다. 제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땀이 나서 더운 건지 모르지만, 능이 나오는 기온은 아닙니다. 능이 나올 때 기온은 산에 올랐으면 선선해야거든요. 아침 뭐 지금 제가 6시 조금 넘었는데 한 뭐 20도 많이 나가야 23도 24도 그 정도 돼야 하거든요. 예, 산이니까. 근데 너무 후덥지근합니다. 어저께까지 30도 도시는 30도 이게 수도권 지역 기준으로 30도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이 일찍 못 나옵니다. 많이 환경에 따라서 뭐 틀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거의 왔으니까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버섯입니다. 밤버섯. 올해 밤버섯이 날이 가물어서 귀합니다.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거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 밤버섯이, 저번에 안 보이던 밤버섯이 나왔으니까 능이가 어디 나왔을 건데, 계속 더 올라가면서, 정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지대에 능이 나올 자리 보니까 아예 잡버섯도 없고, 또 미리 나왔던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 800까지 한번, 다녀오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날이 덥고, 선선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능이가 있을까? 아무튼 고민이 되고요. 저번에 능이 봤던 곳은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한 곳입니다. 연기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쌀이라고 그러죠? 참쌀이. 잡사리들도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능이는 보이지 않고 이제 아까 850까지 올라갔다가 없어서 지금 이제 내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저번에 안 보였던 쌀이버섯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늦게 나왔습니다. 얘가. 근데 날만 받쳐주면, 비만 와주면 좋을 건데, 능이는 안 보입니다. 빨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놈이 나란히 있네. 엄청 큽니다. 연기색 망가닥 버섯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한 버섯인데요. 보호종입니다. 산림보호종. 2012년부터 산림보호종 2급으로 지정이 돼서 채취가 안 됩니다. 예전에 2012년 전에는 채취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버섯 무침 바로 해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데쳐가지고 드실
뒤 옛날에 드시고 했는데 요새는 뭐 보호 중이다 보니까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산에 도착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하산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없답니다. 안 나왔답니다. 그리고 많은 뭐 세네 사람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빨리 새벽에. 근데 뭐 이 넓은 산에서 뭐 보는 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도 다르고. 그리고 오늘은 뭐 큰 것보다는 정찰 산행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녀오겠습니다. 능이 나는 곳 구강자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쭉 이제 정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한 4-5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오전에 갔다 와서 오후에 올라오려니까 힘드네요. 힘들어. 천천히 정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좋죠? 이런 곳인데, 이런 거.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옆에 철쭉이 있고, 신갈나무, 떡갈나무, 쪽동배, 간혹 가다 물박달, 능선에는 소나무 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사토가 있고, 이렇게 부엽토, 이게 낙엽이죠? 작년에 떨어진 낙엽들이 많지 않고, 흩뿌려 놓은 것 같이. 수북이 쌓였으면 능이가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더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능입니다, 능이. 역시 구강자리는 나오는군요. 아유, 이쁘게 나왔네요. 근데 사람들 다녀간 흔적이 있어서 주말에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제가 좀 큰 거 채채갔는데 그 다음에 오니까 싹 없어졌더라고요. 여기도 이 깊은 안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아무리 구강자리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달랑 조금만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줄로 나는 데거든요. 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낙엽, 작년에 떨어진 낙엽 부엽토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엄청 나왔네. 여기 쭉 있고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놈들은 좀 컸네요. 이렇게 있고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큰 거, 종이컵만한 거를 모셔간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난 거 외에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버섯들이 보면은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버섯들이 성장도 못하고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비가 저번 주에 한 번만 하루 이틀 정도만 왔으면 능이들이 확 올라왔을 겁니다. 이대로 비가 안 오고 뭐 찔끔 오고 말아버리면 올해는 거의 흉년일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줄룽이를 봤습니다. 줄룽이. 자, 개수로 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완전히 줄룽입니다, 줄룽이.
줄눈입니다. 아, 비가 안 와도 능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줄눈입니다, 줄눈이. 아, 보십시오. 아, 좋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한 3개 정도 크기입니다, 3개 정도. 종이컵? 종이컵보다는 약간 작은, 예, 그런 사이즈입니다. 야, 줄눈이, 줄눈이. 줄눈이 봤습니다. 아, 굿입니다, 굿. 다시 한 번. 야, 이게 줄눈이. 아, 여기까지 이렇게. 아,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야, 여기가 선선하고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곳입니다. 아, 계곡에서 멀리 안 떨어진 곳. 아, 오늘 이쪽을 공략한 게 또 오늘 맞아 떨어지네요. 아, 좋습니다. 땡이, 땡이. 능이, 능이. 아, 굿입니다, 굿. 굿입니다. 예, 갓버섯. 식용버섯인 갓버섯입니다, 갓버섯. 예, 갓버섯. 아,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한 시간 반을 헤매다가, 어우, 제 구강자리 왔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나는 곳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 못 찾아가지고, 아, 앱을 다시, 지도 앱을 깔고, 다시 이걸 입력을 시켜야겠습니다. 아유, 감으로 찾으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능이 올라왔습니다. 능이가. 아, 구강자리 올라왔습니다. 아, 능이 피는 거 보십시오. 아, 아, 이쁩니다. 이뻐. 아,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아, 야, 이렇게 힘겨운 환경에서도, 아, 능이가 올라왔습니다. 아, 일대를 또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능이다. 능입니다, 능이. 와, 여기 지금 컸네요. 와, 여기 보십시오. 어우, 손바닥만 합니다. 아, 여기도 있고. 야,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 땡큐, 땡큐. 와, 이렇게만 나오면. 와, 여기도 이렇게 있고. 아, 오늘. 능이, 이 정도 보면 대박입니다, 대박. 아, 와, 좋습니다. 아, 손바닥만 써, 손바닥만. 아, 굿입니다, 굿. 와, 아, 저녁에 100개는 채취해서 저녁에 맛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굿입니다, 굿. 또 주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능입니다, 능이. 와, 와우. 와, 막, 이게 막 한꺼번에 밀집돼서 나네요.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팔 피면 다 부러집니다. 아, 이렇게 비탈진데, 지금. 아, 분명히 주말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견해는 종이컵만한 거 아직은 능이가 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종이컵만한 거는 성객들이 모셔갔고 아니면 여기를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발자국은 많더라고요. 아, 이 앞에 살모사입니다, 살모사. 뭐가, 낙엽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아, 살모사. 아, 능이. 예, 산행도 좋지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장화 아니면 등산에 각반 하시고 다녀야 됩니다. 아우, 큽니다, 커. 와. 야, 여기도, 여기도, 여기 새끼. 여기
역시 구강자리는 예, 변함없이 나옵니다. 여기는 해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나올 때는 완전히 대박자리인데 아, 여기도 예,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본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명 됩니다. 먼저 와서 가져간 사람이 임자입니다. 최소한 5, 6일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와, 눈이 새끼들 대박입니다. 대박. 오우, 여기 막. 아, 근데 야, 여기 끝에가 지금 썩어가고 있네요. 크지도 못하고 비가 안 오니까 썩어가고 있어. 썩어가고 있어. 아유, 아깝네 이거. 사람들이 밟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작았을 때 사람들이 이 밟아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부러진 게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 지금, 야, 여기 지금, 아, 이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이 안에도 있고. 와, 엄청났네. 엄청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 작았을 때, 이렇게 작았을 때 지나가 버리니까 발 피워서 부러지는 겁니다. 이 앞에 지금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 아, 저도 아까 그냥 지나쳤다가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죠? 눈이 올라오고 있죠? 아, 자세히 안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여기는 영원한 구강자리인데, 영원한 구강자리. 아,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 이 밑에도. 아, 여기는 좀 컸네요. 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 자,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아,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아, 뭐 채취할 만한 큰 놈들은 없지만, 아, 지금 이 시기에 예, 울릉이들 대박인데. 줄릉이죠. 줄릉이 저 앞에까지, 저 앞에서 쭉 여기까지. 예,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두 군데 예, 산을 도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예, 오늘 촌평을 하자면 이제 큰 놈들, 종이컵보다도 좀 큰 것들 몇 고다리 봤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작고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온 데는 많이 나왔고, 또 똑같이 나온 데는 똑같이 나왔고, 아예 안 나온 데는 아예 안 나왔고, 예, 지금 예, 들쑥날쑥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좀 흡족하게 내리면은 조금 기대를 해보겠지만, 비가 뭐 찔끔오고 만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